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새로운 연구에 따르면 임금 인플레이션과 주택의 상대적 공급 및 수요가 뉴질랜드 임대료 인플레이션의 주요 요인입니다. 이 보고서는 주택도시개발부와 준비은행과 재무부가 공동 기획한 주택기술실무그룹에서 발표했습니다. 이 연구는 2003년 4분기부터 2022년 2분기까지의 기간을 다루었으며 소득이 1% 증가하면 임대료가 1%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상대적인 공급과 수요의 지표인 각 가정의 평균 인구가 1% 증가하면 임대료가 1.5% 증가하는 것으로 직접적으로 이어졌다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그러나 재무부의 수석 경제학자인 도미닉 스티븐즈는 놀라운 점은 모기지 금리가 임대료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연구는 또한 연구 기간 동안 임대료가 임금에 따라 광범위하게 증가했지만 인플레이션보다 빠르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새로운 임차료는 83% 증가했고 평균 시간당 수입은 87%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 소비자 물가는 54%, 집값은 267% 증가했습니다. 쿼터블 밸류의 최신 수치에 따르면 뉴질랜드 주택의 평균 가치는 7월 대부분의 지역에서 계속 하락했습니다. 뉴질랜드 주택의 평균 가치는 7월 말 기준 $888,999였습니다. QB 주택 가격 지수에 따르면 이는 6월 말 $891,585에서 $2,586 하락한 것입니다. 대부분의 주요 도시에서 7월에 평균 주택 가치가 하락했으며 넬슨 시티에서 월간 $11,228로 가장 많이 하락했고 판가레이 $9,730, 헤이스팅스 $5,783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전반적으로 7월에 평균 가치가 하락한 도시는 11개, 증가한 도시는 5개였습니다. 그러나 평균 주거 가치는 계속 하락하고 있지만 하락 속도는 둔화되고 있습니다. 주택 가격 지수에 따르면 전국 주택 평균 가치는 7월 말까지 3개월 동안 1.5% 감소했으며 6월 말까지 3개월 동안은 -1.8%, 5월 말까지 3개월 동안은 -3.5%, 4월 말까지 3개월간 -3.4% 하락했습니다. 7월 말까지 12개월 동안 전국 평균 주거 가치는 10.2% 하락했습니다. 정부와 미국의 거대 투자 기업인 블랙록은 뉴질랜드가 100% 재생 가능 에너지에 도달한 최초의 국가 중 하나가 되도록 지원하기 위해 20억 달러 규모의 펀드를 출범시켰습니다. 이 펀드는 뉴질랜드 기업이 녹색 기술 및 에너지 옵션에 투자할 수 있는 더 많은 자본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크리스 힙킨스 총리는 뉴질랜드가 기후변화 리더가 되기 위한 엄청난 경제적 잠재력을 보여주고 있다고 믿으며 뉴질랜드를 위한 최초의 펀드라고 설명했습니다. 뉴질랜드는 2030년까지 100% 재생 가능한 전기를 사용한다는 야심찬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배출량을 줄이면서 경제를 성장시킬 수 있다는 것이 다시 한번 입증됐다며 이 기금은 뉴질랜드 혁신가들이 회사를 개발하고 성장시킬 수 있는 엄청난 기회라고 힙킨스는 말했습니다. 이는 우리의 야심찬 기후 목표가 세계의 관심을 받고 있으며 기후와 경제에 도움이 되고 고도로 숙련된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수백 명의 뉴질랜드 경찰관들이 호주로 떠날 가능성이 크게 높아지고 있으며 이는 호주 경찰서가 뉴질랜드 경찰관들을 유혹하기 위해 캠페인을 시작했다고 뉴질랜드 경찰협회가 밝혔습니다. 호주 퀸즐랜드 경찰서는 화창한 날씨와 높은 급여를 약속하며 뉴질랜드 경찰관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여기에는 2만 뉴질랜드 달러의 이주 보너스도 포함돼 있습니다. 경찰협회 회장 크리스 케이힐은 중요한 제안이며 뉴질랜드 경찰에게 실질적인 위험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2만 달러의 이주수당은 꽤 좋은 편이며 30%의 임금 인상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뉴질랜드 경찰에서는 지불되지 않는 잔업수당과 같은 것을 감안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케이힐은 우리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변화가 경찰 보수에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뉴질랜드 여권 가격이 오르면서 서비스 속도가 느려져 현재 뉴질랜드인들은 여행 증명서를 받기까지 5주를 기다려야 합니다. 지난 5월 말 성인 여권 가격은 199달러에서 206달러로 어린이 여권 가격은 115달러에서 120달러로 인상됐습니다. 테타리 타이완루아 내무부가 공식 정보법 요청에 따라 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 7월에 표준 여권을 처리하는데 평균 영업일 기준 18일이 소요됐습니다. 그러나 패스포트 웹사이트는 이제 표준 여권의 경우 최대 5주와 배송 시간을 포함해 처리 시간이 다시 늘어나고 있습니다. 긴급으로 여권이 필요한 사람들은 긴급 여권 신청이 가능하며 이 서비스는 최대 3일 영업일 이내에 완료될 수 있고 비용은 성인 여권의 412달러입니다. 오늘의 환율 정보입니다. 뉴질랜드 달러와 대비 원화의 기준 환율은 796원 99전, 한국에서 보낼 때 804원 95전, 한국에서 받을 때 789원 03전입니다.